내가 가진 힘을 좋은 일에 쓰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나는 하루 24시간이 짧았다. 탑배요! 지금 나가야 돼요! 탑배! 고향 줘요! 탑배! 저 뭐야? 뭐가 둥둥둥 떠오르는 거야. 우리 코끼리야. 둥둥 하늘 둥둥 떠와요. 잘못 본 줄 알고 제 눈이 안 좋거든요. 잘못 본 줄 알고 진짜로 우리 나갔던 코끼리가 밑에 보니까 누가 이게 갇혀서 들고 오네. 여자예요. 여자가 우리 애를 검정 진짜 걸어왔어요. 진짜예요. 진짜 제 눈을 똑똑히 봤다니까.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안경 쓰고 다시 봤어요. 너 도대체 근무 시간에 어디 갔다고? 야, 너 지금 회사가 웃음니? 어? 아니면 내가 웃어? 어? 이게 진짜. 보자니까 네가 포자기로 보이나? 내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. 야, 오늘도 사연 훑어볼까? 아, 야, 야, 이거 좋네. 오, 이거 좋고. 데이트 신청합니다. 민민왕자. 아이고, 그럴까요, 민민왕자님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이 자기 입으로 왕자님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? 어? 아무리 기승전 지자랑의 특기라고 해도 말이지. 내가 이뻐서 참는다. 안녕하세요. 내 마음이 너에게 달려간 속도는 얼마였을까? 언제부터였어? 나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게? 너 처음 봤을 때. 그 경찰서에서. 워낙 희귀템이었잖아?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 기다려줬어? 너 마음이 완전히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렸지. 근데 기다리는 동안 충분히 행복했어. 그리고 자신 있었어. 우리 운명이었으니까. 내년에도 오자. 다음 해에도. 또 그 다음 해에도. 10년 뒤에도 우리 이렇게 같이 오자. 그때 옥상에서 내가 막 가라 그랬을 때 혼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랬잖아. 할 말이 뭐였어? 단 한순간도 너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. 나조차 모르던 낯선 모습이죠. 숨쉴 때 영원히 함께하자. 숨겨둔 내 마음
조금씩 깨어나 자꾸만 차올라 내 안은 너의 빛으로 물들어요. 눈을 감아도 빛처럼 스며든 그 사람이 너라서 그 사람이 너라서 머릿속엔 떠오르지만 마음속에 숨겨둔 내 입술 끝에 걸린 이 말 널 사랑해. 없어. 제발 무사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야? 어머 얘, 저 말을 맞아 얘. 아, 그렇다니까. 근데 딸 쌍둥이 아빠가 어때서 그래요? 너무 행복해서 그래, 너무 행복해서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, 부모. 그래, 그래, 부모. 그래, 그거 뭐야. 베이비시터. 그래, 그 베이비시터. 큰일났어. 풍수 지략적으로다가 홀수가 이짝이고요, 짝수가 이짝이에요. 풍수적으로! 어! 아니, 전두군요. 야, 그러면은. 안 대표, 웬일이지? 너는 어디로 들어가? 일로 들어가나? 우도는 이쪽으로 가야지. 뭐? 나야 잘 되고 있지. 어? 뭐? 애기를? 아쌍? 뭐? 도봉수 애기라고? 까꿍. 까꿍. 제발 좀 자 줘요 좀. 아이고, 우유가 마음에 안 들어요?
저도 죽어도 모르고 싶어. 차라리 동생들 데리고 전쟁 나가는 게 낫지요. 아무튼 쉬셔요. 못 쉬겠지. 아, 진짜. 좀 전에 분유 2리터 먹었어요. 잠시만. 우리 공주님들 맘마 먹을까요? 아빠가 맘마 줄까? 아 공룡이 아, 내가 일할 때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. 아니, 근데 부모들이 또 도망갔어. 그럼 어떡해? 뭐? 난 어떡해? 세상은 여전히 악에 맞설 힘이 필요하다.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. 속보입니다. 반핵생화 국제회의가 열리던 무역센터에 테러범이 잠입해 인질을 잡고 현재 경찰과 대피 중이라는 소식입니다. 내가 간다. 난 힘센